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JPMA, EWG, IWG 토픽 리더를 ICH E17과 관련해서 맡고 있는 히데하루 야마모토입니다. 저는 오늘 풀링 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다지역 임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계적인 고려 사항도 ICH E17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E17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화를 한 풀링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제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펙트 모디파이어, 효과 수정 인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어떤 국가나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또는 구체적인 효과 수정 인자에 대해서 탐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풀링 전략은 이러한 탐색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어줄 것이고요. 계속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어떠한 이펙트 모디파이어가 도움이 될수 있고 또 편익 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저 오늘 발표의 개요를 먼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E17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풀링 전략이 무엇인지, 풀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계획과 분석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다지역 임상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풀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ICH E17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ICH E17 가이드라인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MRCT라고 하는 이 다지역 임상 시험은 사실 그 용어 자체는 2000년대 이후로 계속 사용이 되어 온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동시 다발적인 개발에 집중을 해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E17 같은 경우에서는 동시적으로 글로벌한 개발과 등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지역 임상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계획이 되고요. 1상, 2상, 3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가교 연구를 시행하는 부담을 줄이게끔 설계가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하게 동시적으로 또는 거의 동시적으로 개발과 등록이 되게끔 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E17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개념, 풀드 리전, 통합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보게 되면 이 MRCT의 계획과 설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MRCT 결과의 분석 그리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상위에서 개괄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해석 관련된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1.4 기본 원칙, 2.2.5 표본 크기 계획, 2.2.7 통계 해석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지만 여러 규제 당국과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2.1.3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ICH 다른 가이드라인들, E5 같은 것들과 크로스 레퍼런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E17 같은 경우에는 MR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지 단일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MRCT를 막는 MRCT를 저해하는 것은 돼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실 정확하게 이 차이를 찾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E17에는 7가지 원칙이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다지역 임상의 전략적인 활용과 관련된 부분들, 이것을 통해서 동시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조기에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MRCT가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그 신약을 개발을 할때 여러 지역의 허가 신청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E17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MRCT를 추천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그렇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조항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MRCT를 이 그림 이에 있는 그 세븐틴 가이드라인에 있는 이 그림에 있어서 분포가 너무 펴져 있고 또 오버랩이 안 되면 겹치지 않으면 MRCT를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MRCT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재적인 그리고 외재적인 요인을 조기에 파악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이 MRCT, 즉 확증적인 다지역 임상 전에 가능하다면 이런 결과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는 예후 인자라던가 또는 그 다음으로는 예측 인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 원칙으로 보자면 이런 인자들과 관련된 정보가 이 확증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집이 되고 또 치료 효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인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수집이 안 되면 연구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보통 환자 요인, 그러니까 내재적인 요인과 관련된 환자 요인도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두 번째 요인이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이런 외재적인 요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원칙을 보면은 이 중요한 것들을 빨리 이런 그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MRCT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할 때에는 그 가정이 치료 효과가 전체 타겟 집단, 특히나 시험에 포함된 지역의 타겟 집단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통계적인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가정들을 잡게 되는데요. 전체 타겟 집단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 참여하는 모든 환자를 의미를 하지는 않고 통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집단, population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통계적인 추론을 위한 집단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임상을 계획하는 단계에서의 통계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원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지역 임상 MRCT가 이것의 어떤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다지역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구체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또는 하위 집단의 풀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사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샘플 사이즈 배분의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저 이렇게 엄격한 맥락에서 보면 동질성, 이질성 이런 것들을 집단의 유사성에 적용을 하고 또는 일관성, 비일관성 이런 것들을 여러 집단으로부터의 결과와 관련된 유사성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 번째 원칙은 이 지역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유사성 인자에 기반을 해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풀링을 한 하위 집단을 국가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존 지식에 이 근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층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이제 이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1차적인 또는 예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는 층화, 스트라티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결과적으로 사전에 구체화를 한 풀링 전략에 관한 장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일 1차 분석 접근법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을 하고 또한 전체 치료 효과 추정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분석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치료 효과가 이 글로벌하게 동일한 효과임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서로 다른 요청 사항들이 규제 당국에서 요구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비열등성 마진 같은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아닙니다. 구조화된 외삽을 통해서 이 치료 효과가 지역이나 또는 하위 인구 집단의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MRCT의 두 번째 또 목표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 한기 분석 결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섹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들을 이제 축적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결론들이 동일한 결론을 이런 이 결과들이 동일한 결론을 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원칙에 있어서는 구조화된 일관성의 외삽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기본 원칙을 보게 되면 양질의 시험 설계를 하는 것,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든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MRCT의 결과를 논의를 할 때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심각하게 벗어난다든가 또는 GCP를 위반한다든가 또 연구사기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데이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원칙에 있어서는 ISHE6에 맞추어서 양질의 좋은 품질의 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약사와 또 규제당국 사이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MRCT 계획 단계부터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규제당국과 더불어서 마치 하나의 제약사 대비 여러 개의 규제 당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3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 간의 과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규제 당국 간의 과학적으로 이 허가 요건의 국제 조화를 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원칙은 결과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MRCT의 초기부터 이 MRCT의 성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일곱 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서는 이제 풀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면 이 MRCT 설계가 왜 중요한 것인가?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 이 치료 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이들이 지역별로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하고 이것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MRCT의 결과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런 지역적인 다양성에 대한 사전 고려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MRCT에 있어서는 이제 계획 단계부터 시험 설계부터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고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용한 정보들을 먼저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내 외부적인 요인들이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들을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이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시험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샘플 사이즈는 1차 가설 검증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등록된 지역으로부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치료 효과는 전체 타겟 인구 집단에 적용이 되고요. 이것은 임상적으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샘플 사이즈 배분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유관 지역 간의 치료 효과 차이가 이 샘플 사이즈를 늘리지 않고도 평가가 가능하게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결과 변수들의 예상되는 다양성, 이것은 지역 간 데이터 통합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컨셉은 ICH E17 원칙 3.4에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MRCT는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의 이 치료 효과의 일관성 평가를 포함하게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임상적으로 이 관련된 차이가 관찰이 되는 경우에 이 MRCT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 배정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더불어서 일관성에 대한 평가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 유의미한 결과의 해석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지역의 규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풀링한 지역, 다시 얘기하면 통합한 지역에 대한 이제 정의인데요. 일부 지리적인 지역이라든가 또는 국가 또는 규제 지역에 대해서 이제 풀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북미 지역이 뭐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풀링을 한 하위 인구 집단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지역의 임상시험 참여자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지역의 이 하위 인구 집단들과 풀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물 개발 프로그램의 중요한 하나 이상의 내적 또는 외적 요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반의 전략적인 풀링은 이 규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해줄 수 있고 또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을 하고 이런 여러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확장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구체화되어 있는 통합된 지역 또는 풀링을 한 하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 사이즈를 배정을 할 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관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링 전략은 이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요인의 분포에 근거해서 정당화되어야 하고 또한 임상시험 계획서 그리고 통계 분석 계획서에 가능하다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샘플 사이즈를 배분하는 데는 다섯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비례 배분입니다. 이 지역의 크기 그리고 질병의 유병률에 비례해서 이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균등 배분인데요. 각 지역의 동일한 수의 그 임상 참여자를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효과의 보전인데요. 임상 참여자를 하나 혹은 이상의 지역에 배정을 하는 것인데 이 전체 치료 효과의 특정 비율을 보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적인 유의미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 각 지역 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충분한 수의 임상 참여자를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정된 최소의 숫자 배정입니다. 즉 지역에 대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최소수 임상 참여자를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E17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비례 배분과 이 균등 배분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 참여자 모집이 실현이 가능하고 또 적시에 완료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또한 이 지역적인 맥락에서 약물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지역 임상의 전체적인 결과를 각 국가별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각각의 규제 당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들, 즉 다지역 임상에 참여하는 국가의 샘플 사이즈는 다양합니다. 어떤 국가는 숫자가 클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이제 소규모로 참여할 수도 있죠. 규제 당국은 이 의약품의
혜택, 장점, 그리고 그 위험을 각 국가별로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국가의 데이터, 그리고 MRCT의 데이터만으로는 이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별 데이터를 MRCT 전반적인 데이터와 비교해서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샘플 사이즈가 작은 국가가 이 자국의 결과를 다지역 임상 전체 결과와 이제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 유효성과 안전성을 포함해서요. 이 효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를 볼 때 특히 자국의 환자를 보게 되면 치료법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효과의 조정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효과의 수정 효과 때문인데요. 이 17 가이드라인에서는 내 외재적인 민족 인자가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E17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게 될 텐데 이게 표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Effect Modifier, 효과 수정 인자 또는 EM으로 줄여서 제 발표에서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M은 이 특정 치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죠. 그 차이는 세 번째 변수의 레벨에 따라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역이나 국가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또는 다수의 내외재적 민족 인자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EM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료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고 지역별, 인종별 또는 민족 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EM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풀링을 고려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국가에서든 높은 신뢰도의 결론을 MRCT의 자국 데이터만으로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차선은 풀링을 고려하는 것이 됩니다. E17에서는 풀링이 된 지역 그리고 풀링이 된 하부 모집단을 풀링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17에서는 지금 이 점선으로 표시된 사각형 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사전에 정의된 기준으로 지역 기준 또는 이제 하부 인구 기준으로 풀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 할당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이 해당 지역 내에서의 치료 효과의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규제 당국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E17에서는 풀링에 대한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E17이 그렇다고 해서 풀링을 반드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풀링 통합 전략은 무엇일까요? 통합이 된 지역과 통합이 된 그 하위 모집단은 이 EM 또는 이 분포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슬라이드 가운데 숫자를 보시면 E17 가이드라인의 그 피규어 2A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의 이제 심각성이 EM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분포가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국가 레벨에서 또는 그 이제 지리적인 지역 레벨에서의 공통점을 고려하게 되고 참여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은 자체적으로 심각도에 대한 분포를 가지게 되고 이 경우에 저희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국가와 지역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통합된 지역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환자
또는 대상 수준에서의 공통성을 고려한다면 참여하는 모든 대상이 본인의 그 질병 중증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풀링을 할 때 유사한 수준의 중증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된 하부 모집군 질병 중증도 기준의 풀드 그룹이 되겠습니다. 풀링 전략은 EM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지리적인 근접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통합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EM 또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국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룹핑은 어떤 요인을 EM으로 우리가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요인과 Y라는 요인이 EM으로 다 간주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의 통합된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X 요인을 EM으로 인정하지만 Y 요인 같은 경우에는 EM으로 간주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X축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제 X축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 이 경우에는 두 개의 통합된 지역을 가져가게 됩니다. Y 팩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적용됩니다. 두 개 이상의 EM을 간주하고 고려하는 풀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고요. 클러스터링 또는 다른 다변수 분석 접근 방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풀링을 위한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EM을 정의하는 것이죠. 이전의 시험이나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후 인자와 예측 인자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하부 그 인구군 사이에서의 이제 변동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이고요. 세 번째는 유사한 그 이미 정의된 EM의 분포를 기준으로 리전, 그러니까 지역과 그 다음에 대상군을 풀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풀링에 사용하는 이 요인들은 우리가 임상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그 primary analysis에서 사용하는 층화 변수나 공변수를 결정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EM에도 hierarchy가 있습니다. 몇 개의 요인이 이 EM에 이제 내재적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숫자의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인 지역 그리고 규제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인종적인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 간의 차이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EM도 있지만 이러한 EM들이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지역 그리고 규제 지역이라는 것을 실제 진정한 EM의 어떤 대리적인 요인으로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인종과 민족적 배경이라는 것이 그 진정한 EM의 이제 대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 외재적 그 민족 인자는 ICHE5 가이드라인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그 요인의 대리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상단을 보시면 specific factor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그 치료에 대한 그 반응이 다른 것을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E17에서는 EM의 학습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EM이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EM에 대한 탐사라는 것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우리가 EM의 그 후보들을 추려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EM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그리고 지역 차원 또 민족
지역적인 그 배경에 따른 그런 이제 효과의 차이, 반응의 차이를 잠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식이 축적되면서 비로소 좀 더 그 EM을 특정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런 통합 전략을 좀 더 구체적인 요인을 입각해서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좀 더 특정할 수 있는 EM을 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피라미드를 올라가는 것처럼요. 좋은 사례는 EGFR 변이를 기프트네 케이스에서 보는 것이 될 텐데요. 비소세포 폐암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E17 교육 자료 모듈 2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정의된 구체적인 EM 후보가 없었습니다. 이상 시험에서 인종, 성별, 질병 그리고 흡연력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흡연 아시아 여성 그룹에서의 그 선암에 대한 그런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결국 진정한 EM이 EGFR 변이였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인종과 성별 그리고 질병이 이 실제 EM의 대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스토리로서 EM에 대한 학습 프로세스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저희가 배운 교훈이라면 광범위한 환자 파퓰레이션을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 EM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계가 이상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EM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풀링 전략을 우리의 실제 사례에 어떻게 증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EM의 지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좀 더 간소화되고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부의 경우에 가장 왼쪽 사례를 보시면 EM에 대해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옆의 경우에는 우리가 EM에 대한 후보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옆에 A 요인은 가능성이 높지만 B와 C 같은 경우에는 EM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경우 가장 오른쪽의 케이스를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효과 수정 인자인데 B와 C 같은 경우에는 EM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효과 수정 인자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MRCT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연구 결과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17에서는 구조화된 그런 탐사를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세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교육 자료 모듈 6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known known에 대한 분석입니다. 즉 결과도 알고 인자도 알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known unknown입니다. 즉 요인은 인자는 알고 있지만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unknown unknown입니다. 즉 예상할 수 없는 차이가 알려지지 않은 이제 인자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순서로 이제 고려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증거에 대한 가중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파악하게 되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다지역 임상 결과의 신뢰도가 결정이 됩니다. 전반적인 신뢰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상단부에는 네 가지의 사례가 이전 슬라이드로부터 이제 온 네 가지의 사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케이스는 이 효과 수정 인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경우, 가장 오른쪽의 사례는 A가 EM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다른 인자들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을 보시면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EM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알려져 있을수록 더욱더 많은 분석을 사전에 계획할 수가 있고 더욱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쭉 들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지역 임상의 결과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다지역 임상의 전반적인 결과를 보고 지역별 결과를 보게 됩니다.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적 기준, 규제 또는 이제 풀링이 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M 지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MRCT로부터 이제 지역별 결과를 볼 때 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역 내에서 일관성 있게 나왔는가, 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지역에서든 기타 다른 지역과는 크게 다른 결과를 보인 곳이 있는가, 이런 차이가 발견이 되었다면 이것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가, 이 지역에 하나 이상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결과를 살펴볼 때는 그 기준은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결과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국가의 샘플 사이즈가 이 지역 레벨보다는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규제 당국에서 이 우리가 발견한 혜택과 위해 간의 균형이 이제 수용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환자 파퓰레이션 자국이나 그 지역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 볼 것입니다. 국가의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이게 이제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좀 더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EM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자국민들에게 EM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위험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E17은 사전에 계획된 풀링의 유용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M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 또 이제 지리적 지역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좀 더 특정할 수 있는 EM에 대해서 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링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환자 레벨에서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다양한 환자 그룹에서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